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한 갤러리입니다. 한국익기공예협회 울산 회원들이 작품 전시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원들이 익기를 활용해 직접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인 것입니다. 작가를 초대해서 작품에 대한 평가도 받고 예술성과 실용성에 대한 자문도 듣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새로운 세계에 빠져듭니다. 신비로운 숲 속에 와 있는 느낌을 갖게 하고요. 어떤 작품은 어느 해안가의 기암 절벽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기공에는 외국에서 로스 아트라고 그럽니다. 우리 몸에 이렇고 생활 속에 두면 굉장히 건강에 좋아지는데 이 이끼로 활용해서 우리가 예술품을 만들고 자연을 방 안에다 축소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조형물도 만들고 생활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익기공예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작고 조용한 생태계의 보물 익기. 익기는 해양 생물에서 육지로 온 최초의 생물입니다. 해고의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익기가 여러분들 속에 좋은 줄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보다 많이 접하고 많이 만지고 하시면서 치유되고 농업 치유농업 도시농업 옥상에서도 할 수가 있고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할 수가 있고 벽에서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거실에도 둘 수가 있고 뭐 장소 장들을 가리지 않는 종합 예술 행위면서 원의 치유 과목입니다. 태초의 생명인 익기가 작가들의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탄생한 것입니다. 때론 청순하고 단아합니다. 일단 익기 자체가 일반 식물에 비해서 우리가 손바닥만한 익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일반 관엽 식물 화분 50kg 농도보다도 미세 공기 흡착 능력이 뛰어나고 공기 정화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실이나 방에 두기만 해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자연 가습기가 되고 공기 청정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손이 나오는 거죠. 네. 육아와 살림살이에 지칠 수 있는 가정 주부들에게 익기공예는 삶의 활력소를 주고 힐링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록초록한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반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해보니까 저 성격이나 이런 거랑 가장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기를 뭐 사서 또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도 있는 그런 인기를 보면서
서울에도만 전하는 순간. 익기는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동시에 습기 조절을 위한 실내 식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이 밀집된 산업수도 울산은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익기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능력이나 산소 정화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흔히 학교에서 배운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그 능력이 있기에는 다른 식물보다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무려 한엽수의 30배 정도. 예, 왜냐하면 있기는 잎면적 지수가 높기 때문이에요. 잎면적 지수라는 것은 그 같은 면적에 들어가는 이파리 숫자를 얘기하는데 예, 있기가 다른 식물보다 특히나 한엽수 다른 식물보다 30배 이상의 높은 예, 그 잎면적 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기가 그만큼 공기 정화 능력이나 예,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특히나 울산은 공업도시, 예, 그런 저기 공장이 많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쁜 독극성 물질이나 미세먼지 효과 제거에 공기의 활성화를 시키고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울산에는 이끼의 역할이 굉장히 좋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네, 요즘 나라에서 부르지는 탄소. 이끼 세포는 자기 몸무게의 5배 이상의 물을 가둬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량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이끼는 다른 식물과 달리 큐티클층이 없어 오염물질을 잘 흡수합니다. 공장이 밀집된 울산에서 공기를 걸러주고 습기를 조절시켜주는 이끼를 활용한 공인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 이끼 공예.